4번 홀 핀 위치는 왼쪽 6m 공간 약간 앞쪽 핀인데요. 지금도 거리는 잘 맞췄습니다. 이다현 들어가면 단독 선두입니다. 떨어져요. 네. 이다현. 1라운드에서도 롱퍼팅 버디 성공이 두 개나 있었는데 오늘도 퍼팅감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보기 없이 버디만 6개째 성공하고 있는 이다현 9언더파가 됐습니다. 단독 2위의 이다현 선수입니다. 파포 6번 홀. 핀 오른쪽에 핀 쪽으로 흐르는 굉장히 큰 경사가 있는데 넘어오면 또 뒤쪽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는 경사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거리보다도 어제 이다현 선수는 더 먼 위치에서 버디를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다현 떨어져요. 또 하나의 버디. 야, 이다현 선수 이번 주 롱 퍼팅감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경사 자체도 약간 두 개의 경사가 섞여 있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경사였어요. 오늘만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쓸어 담고 있는 이다현. 어우. 박지영 선수는 드디어 오늘 첫 버디를 성공했습니다. 다시 8언더파. 박현경 8번 아이언. 치기 전에 클럽을 바꾸고 컨트롤 샷을 했는데요. 카트를 타고 이렇게 되면 많이 굴러가는데요. 계속 갑니다. 뒤쪽으로 계속해서 카트가 연결이 되는데요. 물론 이 코스에는 오비는 없습니다. 예. 너무 많이 가는데요. 일단 박현경은 세컨샷을 준비하고 있고요. 결과를 한번 보시죠. 나이스. 그린에 올라왔습니다. 박현경 파퍼트. 자신 있게 노려봤는데 아쉬웠습니다. 네. 박현경 티샷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보기로 잘 막았습니다. 6번 홀은 페어웨이 왼쪽 러프가 가장 가면 안 될 곳이긴 합니다. 핀보다 약간 오른쪽을 공략해서 경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좋은데요? 탭인 버디 찬스네요. 예. 나이스 버디. 박지영 선수는 두 홀 연속 버디. 김세영 선수 또 좋은 찬스 남겼고요. 나이스. 드디어 떨어지네요, 김세영. 자, 이제 남은 홀은 두 홀이고요. 김세영 한타 이상을 줄여야 주말까지도 김세영 선수의 플레이를 국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깊게 들어갔어요. 예. 그래도 괜찮았네요. 그런데도 결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 박지영 선수는 들어가면 공동 선두로 올라가요. 네. 떨어집니다. 세 홀 연속 버디로 선두 자리로 돌아오는 박지영. 오늘 핀의 위치는 오른쪽 앞핀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홀입니다. 홀까지는 81m.
이제 10년 차 베테랑이니까 또 느낌이 굉장히 새로울 것 같습니다. 이다현 선수의 마지막 홀입니다. 이번에도 라인 좋은데요. 떨어져요. 이다현. 네. 야, 장거리 퍼팅 신이 들린 것처럼 오늘 보기 없이 무려 8타를 줄이고 단독 선두로 경기를 마치는 이다현 선수입니다. 장 하나 108m. 핀 뒤쪽 바트처럼 꽂힙니다. 장하라 선수가 다리까지 꽉가면서 네. 좀 기다려봤는데 이게 떨어져 주질 않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기다려볼 만한데요. 예. 경도 핀까지의 거리 딱 맞췄습니다. 박현경. 확실히 갤러리 분들의 이 함성 소리가 예. 뭔가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큰 응원이 되는 게 느껴집니다. 현재 9언더파 단독 3위 있습니다. 오늘만 4타를 줄이고 있고요. 예. 네. 이것도 좋은데요. 성공하면 박지영과 함께 공동 2위로 2라운드를 마칠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올 시즌 첫 경기에서도 24위로 마무리하면서 시즌 스타트가 좋았는데 이번 큰 경기에서 또 두 번째 라운드에서 공동 2위로 2라운드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공동 2위의 박지영. 이 샷도 네. 좋은데요. 박지영 다시 선두 자리로 복귀합니다. 4번 홀에서 보기로 시작했습니다만 버디 4개 기록하면서 11언더파 공동 선두로 복귀했습니다. 파3 8번 홀 6번 아이언. 네, 8번 홀은 방향을 아무리 똑바로 쳐도 홀 앞에 마운드의 영향으로 좌우로 흐를 수밖에 없는 까다로운 핀이고요. 예. 이가영 선수의 버디 퍼트. 이가영, 안 떨어지나요? 아슬아슬하게 안 떨어졌네요. 야, 조금 기다려볼 법도 한데 그대로 홀아웃하는 이가영 선수입니다. 2언더파의 김지영. 네, 10번 홀의 피니시는 오른쪽 뒷핀이고요. 좋습니다. 네, 9번 홀에 이어서 또 좋은 버디 찬스입니다. 네. 네. 김지영 버디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두 홀 연속 버디. 유소연 나쁘지 않아요. 네, 남은 퍼팅 약간의 오르막성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흐르는 퍼팅이고요. 유소연 네. 들어가요. 가장 먼 위치에서 먼저 버디 잡습니다. 유소연 전반에 버디 2개 보기 하나.
박주영 네.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네, 이정민 퍼팅인데요. 떨어져요. 이정민. 아, 이정민 선수가 전반에만 네 타를 잃었는데 후반 첫 버디가 성공이 됐습니다. 장하나는 6번 잡았습니다. 홀 앞으로 좌우로 가로지르는 능선입니다. 어떡해? 어떡해? 화면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첫 바운스가 굉장히 높이 흘렀는데 예. 반응을 봐서는 또 남은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를 조금 맞은 듯한데요. 장하나의 어프로치. 오른쪽 경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예. 받았습니다. 홀 근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경사 꽤 있고요. 네. 이걸 보기로 막습니다. 아, 네, 정말 어려운 퍼팅이었는데 정말 버디 같은 세이브였습니다. 예. 이 미스는 조금 큰데요. 네. 12번 홀 핀은 왼쪽 뒷핀이고요. 네, 홀 앞쪽이 내리막이고 뒷바람의 영향 때문에 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은 8개 홀 동안에 타수를 좀 많이 줄여야 되는 이정민 선수가 되겠네요. 박지영도 네. 성공합니다. 이제는 단독 선두. 경경도 지나갑니다. 오늘 전반 시작 홀인 1번 홀 그리고 후반 시작 홀인 10번 홀 두 홀 다 난이도가 만만치를 않습니다. 네, 피니치에 따라서 이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1, 2라운드 다 비슷한 위치로 난이도가 조금 쉽진 않네요. 예. 오늘 버디 하나 보기 두 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최혜림 선수는 약간 오른쪽으로 와서 또 홀 쪽으로 가까워졌고요. 네. 아, 최혜림 선수의 버디 퍼트. 네, 경사가 너무 많아서 조금 까다로웠던 짧은 퍼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약간 이 하재 쪽이 막히면서 손 쓰여지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페널티 구역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빨간 말뚝을 완전히 넘어갔어요. 네. 아, 그 운이 따르지 않아서 약간 오르막 쪽을 맞고 바로 공이 서버렸네요. 거리감 굉장히 좋았고요.
세컨샷 실수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홀이네요. 예. 전 홀에서 나란히 타수를 줄이지 못했던 세 선수 14번 홀에 왔습니다. 먼저 이가영 선수의 14번호 티샷. 네. 자. 가자. 네. 이가영 떨어집니다. 2언더파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는 이가영 선수였습니다. 오지연 14번호 티샷. 네, 오르막 퍼팅 좋은 찬스입니다. 네. 지난해 12위로 상금 랭킹을 마무리했고요. 올해 스타트도 지금 15위니까 굉장히 좋은 시즌 출발입니다. 예. 자, 핀까지 계속 굴러옵니다. 지한솔도 네. 아, 들어갑니다. 이게 꽤 많이 흔들렸는데 지한솔 침착하게 버디 성공시켰습니다. 네, 피니시까지 넘기지 않는 컨트롤 샷이었는데 박현경 핀 앞에 떨어집니다. 네, 샷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현경도 후반 첫 버디 13번 홀에서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박현경은 2분 파가 됐어요. 홀 주변에는 큰 경사는 없습니다. 홀 왼쪽 앞쪽에 큰 마운드를 피해서 약간 오른쪽 공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박지영 네. 떨어집니다. 오늘 한때 12언더파로 단독 선두까지 올랐는데 이 15, 16번 홀에서의 보기가 참 아쉬웠는데 또 금방 만회했습니다. 네, 다시 공동 선두로 올라갑니다. 이제 남은 홀은 한 홀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뒤에서 여유를 갖고 조금 마음에 확신을 갖고 다시 들어가는 게 좋긴 합니다.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박지영 마지막 걸 때 좋은 찬스네요. 예, 단독 선두로 마칠 수 있는 좋은 샷이 나왔습니다. 이 퍼시 들어가면 2라운드도 단독 선두로 마칠 수 있습니다. 박지영 네. 들어가요. 12언더파로 경기 종료. 오늘 15번과 16번 약간 아까웠는데요. 또 바로 버디 두 개를 기록하면서 좋은 마무리했습니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까지 이제 2라운드 남았습니다. 자, 지난 시즌 생애 첫 우승을 달성했던 임진희 선수. 이번 시즌도 출발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거 들어가요. 마지막 홀 두 홀 연속 버디로 마치는 임진희. 오늘 전반에 보기가 두 개가 있었는데 후반에는 보기 없이 버디 두 개였던 김세롬이 선수가 마지막 홀 타수를 줄이지 못하게 됐고요. 정윤지
네. 정윤지. 예, 이 퍼스로 컷 통과가 좀 확실시 되는 상황에는 와 있습니다. 박형경 가장 좋은 위치. 마지막 볼 어디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박형경은 언더파 스코어로 진입하고 경기를 마칩니다. 2003년생의 박혜준 선수. 네. 정말 17번 홀에서 많은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 어려운 홀에서도 버디를 잘 마무리했고요. 그렇습니다. 루키 박혜준 선수 17번 홀 버디 추가하면서 2언더파가 됐습니다. 역시나 루키 선수입니다. 박혜준 선수. 경사 타고 또 잘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루키 박혜준 선수. 오. 자, 과연 지난 시즌 SOL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서 박지영 선수가 한 5개월 만에 다시 또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흐름을 최종 라운드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그에 못지않게 이다현 선수의 페이스도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채은 선수의 반란도 예사롭지가 않고요. 조하연 선수도 오늘 5타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승자 장수연 오늘 3타 줄이고 단독 5위였고요. 지금 5언더파의 공동 6위 그룹 선수들, 이 선수들도 언제든지 역전 우승이 가능한 선수들이거든요. 네, 오늘 근데 박주영 선수가 이 앞쪽 선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오버퍼를 치면서 약간 주춤한 2라운드였고요. 예. 그리고 정현주 선수도 오늘 5타를 줄이고 공동 1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내일 3라운드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또 안선주 선수도 공동 16위에 올라와 있네요. 예. 반면에 장하나 선수는 오늘 한 타를 잃었습니다. 전희성도 안타를 잃었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컷 통과에 실패했던 윤이나 선수는 이번 주 컷 통과에 성공을 했습니다. 2언더파 선수 공동 26위고요. 박형경 선수는 오늘 2타 줄였습니다. 네, 공동 36위에 이가영 선수, 김지수 선수 같이 있고요. 예, 유수연 선수까지 1언더파. 2라운드 합계 총 41명의 선수들이 언더파 스코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오버파를 기준으로 커트라인 스코어가 정리가 됐습니다.